어디 좋은 생각이란 걸 들어볼까? 군대가 있지 않는 한 야만족을 모두 처치하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산사태를 일으킨다면 놈들을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어. 놈들 본진 위에 거대한 석상이 있는데 그걸 폭파시켜보자고. 이건 내가 가지고 있던 특제 폭탄이야. 이거라면 충분히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어. 좋아, 그럼 내가 가겠어. 너희들은 여기서 놈들의 시선을 끌어줘. 렌, 혼자는 위험하다. 아니, 오히려 여럿이 가면 들킬 거야. 이 정도는 혼자서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날 믿어줘. 그래, 그렇게 하자고. 다들 알잖아, 렌이 이렇게 나오면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 잠깐, 장비가 그게 뭐야? 잠깐 기다려봐. 내가 장비를 관리하는 법을 보여주지. 이제 가방을 터치해. 여기 네가 보유한 장비가 보일 거야. 이건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야. 이걸 불필요한 장비는 분해하는 게 가장 좋아. 이제 분해할 장비를 선택해봐.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어. 분해할 장비를 선택하면 여기서 분해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 분해할 장비를 모두 선택했으면 분해를 터치해봐. 이제 확인을 터치하면 이런 결과 화면에서 분해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어. 이제 취소를 선택해봐. 이번엔 강화석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지. 우선 강화하고 싶은 장비를 고르는 거야. 장비를 선택한 다음 강화를 터치해. 장비 강화를 위해서는 강화하려는 장비, 강화석, 내 가방에 보이는 강화석을 선택해봐. 이제 강화를 선택하면 강화가 진행돼. 어때? 간단하지? 강화 단계가 올라갈수록 성공 확률이 점점 낮아진다는 걸 명심해. 장비 관리가 끝나면 이 버튼을 눌러. 가방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제 네 가방의 장비를 직접 관리해보도록 해. 렌, 저기 무언가가 있어. 나도 갈래. 휘네, 이번엔 위험해. 돌아가서 기다려. 싫어, 나도 가야 돼. 정말 고집불통이구나. 대신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돼. 이곳은 눈보라군지 신성을 신전. 진입점 차단한다. 이건 좀 찌릿할 거다! 이런, 다리가 끊겼어! 어쩌지, 렌? 포기할 수 없어. 다른 길을 찾아보자. 난 여길 꼭 지나가야만 해! 침입자에게 죽음을, 라니아님께 영광을. 뭔가 이상해. 저 석판은 뭘까? 고대 문자가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 신성한 정령의 땅, 눈보라의 대.
돼지. 뭐라고? 무슨 소리야? 저기에 그렇게 쓰여있어. 너 설마 고대 문자를 아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그냥 알 수 있어. 이 아이 정말 보면 볼수록 신비해. 렌, 조심해. 진짜에게 죽음을, 라니아님께 영광을. 저게 길라안이 말한 석상일 거야. 글자가 새겨져 있네? 이건 나도 읽을 수 있는 거야. 사랑하는 나의 작은 태양,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다오? 이 글은 뭐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남긴 글 같은데. 렌, 무슨 짓을 하려는 거니? 이리 오렴. 어? 엄마? 우리 딸,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엄마, 무사했던 거예요? 그래,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만 포기하고 나랑 편한 곳으로 가자. 하지만 루디를 찾으랬잖아요. 용병단은? 사람들은 어쩌고요? 렌, 저건 아일린이 아니야. 니놈이 환영을 만든 거였구나! 라니아님의 석상을 파괴하는 바람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 엄마의 모습으로 날 속이다니! 용서할 수 없어! 주인에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고해처님 도와주소.
인간 모두 죽인다. 차원석이 기억이 잠든 장소를 알려줬어. 거길 가려면 메인 메뉴를 터치해야 해. 여기서 무한의 탑을 터치하면 돼. 이 탑에는 과거의 기억이 잠들어 있대. 하루에 도전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나 봐. 여기서 팀을 편성하고 각층의 클리어 보상을 확인할 수 있어. 무한의 탑에 도전하는 대신 소탕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대. 소탕을 하게 되면 클리어 한 층의 비례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해. 준비가 되면 무한의 탑에 도전해봐. 수고했다, 렌. 멋진 활약이었어. 역시! 내 예상대로 눈사태가 일어났지! 그리고 구해준 보답도 할 겸 나도 당분간은 너희들을 돕도록 하지. 폭발 소리를 들었다.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냐? 눈사태를 일으켜서 야만족 소굴을 쓸어버렸어요. 이제 안전하다고요. 뭐라고? 살아남은 놈들이 보복하면 어쩌려고 그따위 짓을 한 거냐? 걱정 마요. 그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먹을 게 너무 부족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부상을 당한 분들도 많습니다. 약초가 필요한데 채집을 도와주시겠어요? 좋아, 우리가 도울게.
늑대무리가 자주 눈에 띄어. 사람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 쫓아내자. 케이드, 너무한 거 아니야? 네 냄새를 맡고 자기 친구라고 생각해서 왔나 본데? 루키, 그런 농담은 그만둬요. 케이드는 그동안 스윙과 혼혈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아왔는데. 뭐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주변에 사람 괴수들이 많아. 일단 놈들부터 처치하자. 양고기를 구하면 식량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겠지?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한 것뿐이에요. 지금 피난민들에겐 안전이 필요해요. 그런 곳이 이 근처에 있을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잖아. 렌, 지금 우리 리더는 너다. 네가 스스로 믿지 못하면 우리도 널 믿을 수 없어. 자, 건방진 놈, 잔소리 좀 작작해라. 건방진 건 네 놈이다. 너야말로 주둥이 좀 다물어라. 렌, 저런 아이들은 무시해요. 그래도 우린 렌을 믿어요. 고마워, 챙챙. 잘하고 있어요. 좋았어. 식량으로 쓸 수 있겠어. 그런데 아일리님은 왜 루디를 찾아가려고 한 걸까요? 나도 그건 모르겠어. 루디는 또 어디 있는 걸까? 빛의 기사 루디. 그의 행방은 20년 전 그날 이후로 알려진 바가 없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아스드 전역에 닿는 성녀회의 정보력이라면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카르니아의 성녀회에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럼 꼭 부탁할게. 멜리사가 있어서 다행이야. 저기 눈꽃뿌리 있네요. 뿌리를 약초로 사용할 수 있어요. 눈밖에 없는 땅에서도 이런 풀이 잘도 자라네. 그만큼 강한 생명력을 지녔기 때문에 약초로 사용되는 겁니다. 진눈깨비꽃이에요. 이 꽃도 약초로 쓸 수 있어요. 진눈깨비꽃은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약초랍니다. 저기, 멜리사. 처음엔 피네를 어떻게 할까봐 성녀회를 좀 경계했는데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 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랍니다.
산에서 걸어다니는 버섯을 봤어. 그런 친구들은 패스로 사용할 수 있나 봐. 그 다음에 팀 편성을 터치해. 팀 편성에서 영웅뿐만 아니라 펫도 편성할 수 있대. 펫 탭을 터치해봐.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펫의 리스트야. 앞으로 더 많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설명을 위해 잠깐 리스트를 바꿔볼게. 이곳에서 펫을 팀에 편성할 수 있어. 펫을 선택해봐. 마지막으로 펫 슬롯을 선택하면 펫을 팀에 편성할 수 있다고 해. 이렇게 팀에 펫을 편성할 수 있어. 이제 직접 펫을 편성해보자. 저기 누군가 있어. 노즈바움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뭐야? 어떻게 우리를 아는 거지? 노우님의 부탁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호? 그건 또 누구야?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안 거냐? 그건 노우님께 물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데려온 사람들과 함께 얼음성으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얼음성이라면... 세븐나이츠 스파이크가 다스리던 성이군요. 렌, 일단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죠. 얼음성이라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부터 찾아야 돼. 그럼 우리도 마음 편히 루디를 찾으러 갈 수 있을 거야. 일단 야영지로 돌아가자. 인간들이다! 사람들도 잡아가자! 남은 야만족 무리예요. 제키, 저놈들 우리 야영지 쪽에서 온 거야. 이럴 수가. 안 돼. 이럴 때 강한데. 지금까지 만난 놈들보다 훨씬 사나워. 정의 전사들일 거다.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이런 야만족들이 습격을 했다면. 경비대 놈들 어떻게든 버텨줘라, 제발. 제대로